지금부터 2020 평창 평화 포럼의 전체 세션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 주신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선임 연구위원님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평화 세션 어, 진행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입니다. 어, 동해선 철도와 어,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주제로 하는 어, 그런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해주신 세계적인 발표자들, 석각들을 모셨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승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승입니다. 오늘 철도를 주제로 해서 발제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중에서 특히 그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슬라이드에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 인간이 이 지구에 출현하면서 변하지 않는 삶의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의식, 준데요. 입고 먹고 자는 것이죠. 근데 네 번째 에,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행, 움직이는 것,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철의 실크로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보시죠 이 지도 부산에서 여전히 모스크바까지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동해선을 통해서 만약에 이 강릉에서 제진까지 110km를 연결한다고 라 하면 유럽까지 11,000km의 철도를 연결해서 유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고 어,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보시죠.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오른쪽에 북아메리카, 나프타라는 지역이죠. 그리고 중간에 아시아, 동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유럽, 이유가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3대 교육권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물자와 인적 교류가 왕성한 지역이죠. 또 선진국들이 다 있는 주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면요, 어, 특히 유라시아 대륙은 베링해로부터 북구 런던까지 또 밑으로는 인도 요그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역삼각형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태평양 해양은 패스피리미라고 해서 원형이죠, 그죠? 바로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역삼각형과 태스픽리미이라는 해양의 원형에 접점에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한국, 한반도고요. 우리가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어, 한반도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바로 이 지도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가교국가가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 허브 포인트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허브 포인트가 한개더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이 싱가포르는 왜 허브 포인트가 되냐면요. 바로 인도양이라는 동그라미와 태평양이라는 동그라미에 접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양과 해양을 최단 거리로 최단 시간으로 이어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한반도도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최단 시간 최단 거리에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만 불까지 오는데 있어서는 이런 해양 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죠. 우리 짐 로저스, 짐 로저스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10년째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또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직면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륙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줌으로써 우리가 가교 국가로 또섬 나라에서 대륙 국가로 어, 탈바꿈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미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21세기 어,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제는 제품 대 제품, 산업 대 산업 또는 국가 대 국가의 경쟁력을 뛰어넘어서 네트워크 네트, 네트워크 대 네트워크의 경쟁력으로 어 전환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느 국가가 가장 강, 강한 어,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를 갖느냐가 그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북을 이어서 어, 남북을 철도를 연결해서 대륙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2 1세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20년으로 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년 전. 2000년에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 최초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6.15 정상회담이었죠. 이때 합의본 3대 경협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 왼쪽에 개성공단, 그리고 이것을 이어주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했죠. 그 전에는 동해에서 크루즈 관광으로 갔습니다. 이제 불편한 관광이어서 4만 명까지 관광객이 줄어들었는데 육로가 뚫리면서 관광객이 30만 명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또 개성공단도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함으로써 개성공단 100만 평 1단계가 조성됐고요. 여기에 우리의 중소기업, 한계기업들이 125개 기업이 개성에 진출해서 많은 수익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북한도 약 5만 명 이상의 개성 근로자가 여기에 근무를 했던 것이죠. 2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의 dmz에서 작은 의미의 평화경제 작은 의미의 우리가 남북경제공동체를 한번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dmz가 아니라 한반도 전역으로 공간을 넓히자는 것이죠. 바로 이 경의축, 경의선을 통해서 또 동해축, 동해선을 중심으로 해서 제2, 제3, 10개, 20개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 그리고 자원특구를 만들어서 남북 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광의의 한반도 경제 공동체, 평화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북아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서 그러한 평화 경제의 혜택을 동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국가 모든 국가들과 함께 셰어하자는 공유하자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서 환황의 경제벨트라는 작은 톱니바퀴 그리고 환동해라는 작은 톱니바퀴 하지만 아주 강한 톱니바퀴를 돌려서 북방이라는 대륙의 큰 톱니바퀴 또 남방이라는 해양의 큰 톱니바퀴를 같이 돌리자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한국 그리고 한반도 동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자 또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만드는 그런 선순환 거리를 통해서 이 평화 경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태평양까지 확장하자는 그런 구상이 우리가 구상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사실은 이 평화 경제를 통해서 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경제적 혜택,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분단의 비용은 사실은 쓰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연결의 비용은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 경제는 우리 그동안 굉장히 어 우리 경제가 사실 과소평가, 저평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의 주식 평가, 신용 등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그동안에 우리가 약 3.8억 불을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9배에 달하는 93억 불을 아니 33억 불을 어, 우리가, 어, 그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이 투자를 통해서 남북이 같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각각 약 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 철도라는 입장에서는 어, OSJD 국제기구에 가입을 해서 제도적 기반을 우리가 마련을 했고요. 또, 어,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그 이후에 12월에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도로 공동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 우리가 이와 같이 개성에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갖기도 했지요. 오늘 동해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동해선은 제진에서 어, 그 강릉까지 약 1 4 6 k m 가 아직 미슬링그 미연결 구간입니다. 어, 대략 사업비는 2조 한 3천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 강원연구원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 생산 유발 효과는 그두배 정도 되죠. 약 4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또 부대적인 그런 효과, 어, 그 부가가치 효과는 어, 대략 한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와 같은 그 고용 유발 효과도 약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해선 연결 사업이 사실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어, 비예타 면제 사업으로 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가철도망 계획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통일교류 사업으로서도 어, 비예타, 어, 비예타 면제 사업으로 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결이 되면 동해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간 편의 또 비용 편의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동의 그 경제권의 아주 중요한 백본 또 기반 시설이 되겠죠. 다음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는 철도를 네트워크로 동아시아를 한데 묶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국가가 되어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이끈다는 담대한 구상입니다. 철도를 네트워크로 한반도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 협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통합을 넘어 하나의 시장,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철도를 수단으로 해서 동아시아를 한데 묶고 또 이런 철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인티그레이션 통합을 하고 다시 커뮤니티로 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에너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다자간의 평화안보 공동체로까지 발전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석탄철광 공동체로부터 출발해서 경제 공동체 그리고 유럽 통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유노변합을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 주제해야 될 점은요. 석탄철광공도체로 어, 출발했지만 마지막 방점은 바로 이와 같은 고속철도 네트워킹을 통해서 유럽 통합이 가속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떼제베로, 동쪽으로는 독일이 이체로 어, 30년간 1만 킬로의 고속철을 깔아서 어떻게 보면 이 유럽을 통합하는데 이 지역을 인테그리션하는 데큰 역할을 했죠 속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간과 시간의 함수 아니겠습니까? 속도가 올라간다는 건 시공간을 압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도 고속철, 고속철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유럽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이런 부분이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체, 공동체에 주는 그런 시사점은 매우 크다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란선 있지 않습니까? 이요 파란 요 점들이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들이 이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떼제베가 한 시간권에 갈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란 지역은 시공간이 압축되는 그래서 도시와 도시가 통합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철도 공동체도 이와 같이 여섯 개의 국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고. 또, 시범 사업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제기구까지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강원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GTI 국제기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한번 가상적으로 그려본 그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주변 현황을 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가 가능할 것인지 여기 보시죠. 첫 번째로 이 면적과 인구를 보면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 면적과 인구의 대비 약한 25%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GDP와 철도의 길은 약 40%까지 육박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3대 교역권 중에서 이와 같은 아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2대 교역권이 바로 굉장히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u n 에서 이러한 통계도 냈습니다. 바로 3대 교역권인데요, 유라시아 대륙과 이 북미 아프타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 추이입니다. 상당히 높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고, 어, 약 10년 동안에 두배 이상의 물동량이 발생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UIC, 세계철도연맹입니다 어,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 국제기구고요 이 기구에서 철도를 통한 화물 물동량, 여객 물동량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에요 가로축이 패신저, 여객축이고요 세로축이 화물축입니다 화물축부터 볼까요? 전 세계에서 철도로 화물을 가장 많이 나르는 나라 1위 미국 2위 중국 3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철도로 가장 여객을 많이 실어 나르는 나라 인도 1위 2위가 중국 최근에 고속철을 굉장히 많이 깔았죠. 3위 일본 4위 어,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의 관련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철도로 가장 화물과 여객을 많이 나르는 나라 1, 2, 3, 4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로 연결하면 바로 이러한 많은 화물들을, 많은 여객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대, 그 시대가 오면 사실 우리의 태극기, 우리 한반도기가 바로 이정 가운데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굉장히 실질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화물고속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블라디보스토국부터 모스크바까지 한 2주일 걸리거든요, 화물이요.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그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속도가 두 배로 올라가는 거죠.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TSR 7-Day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TSR 고속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산에서 동해선을 통해서 바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TKR 동해선 1일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TSR 7D 프로젝트와 연계된다라고 하면 TKR TSR 8일 프로젝트를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유라시아에서 이와 같은 그 화물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 새로운 그런 물류혁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동해성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면 말이죠.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다국적 물류회사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륙의 열차 굉장히 길죠. 우리나라 열차는 한 25량이 한편성으로 다니는데 대륙의 열차는 기본적으로 50량이고요. 러시아를 가면 140량이 한편성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긴 장대열차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철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미 과거 10년 동안 약 3만 5천 킬로미터의 고속철을 4종 4행으로 모두 건설을 했습니다. 고속철이 바로 요 신의주까지 그리고 요 낮은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경에서 신의주 바로 앞인 단동까지 가는 중국의 고속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약 400km 밖에 안 됩니다. 여기를 고속철로 만들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올해 북경에서 어, 심양까지 2시간 반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이 완공이 됩니다. 심양에서 단동까지 1시간, 그리고 또이 어, 단동에서 어, 서울까지는 두 시간이면 올수 있습니다. 고속철을 깔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북경까지 다섯 시간 반이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 고속철을 타고 우리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북경에 있는 북경오리집을 예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속철을 타고 북경에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으면서 또 회의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철도를 타고 서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북경 간에 일일생활권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여기 강릉까지도 고속철이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서울 수도권 2천만 도시입니다 부산 300만 도시죠 또 평양 300만 도시입니다 북경은 시내에만 2천만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북삼성, 심양, 장춘, 허빈 그리고 또 대련까지 모두 다 천만 도시입니다. 이러한 천만의 메가시티가 이 고속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간이 압축이 되는 거죠. 시간 편익, 비용 편익이라는 단순한 교통의 편익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메가시티가 고속의 철도를 통해서 인티그레이션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겠죠. 만약에 유라시아가 고속철로 네트워킹이 된다라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이거는 고속철 연결 전입니다. 고속철이 연결된 후입니다. 비교해 보시죠. 바로 고속을 통해 고속철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고속화물철도, 고속여객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 시공간을 압축해 줌으로써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메가시티를 이와 같이 인티그레이션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아태 가교 국가인 이 한반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물론 이 철도가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죠. 개관도 다릅니다. 궤도 폭도 다르고요. 또 전기, 전력 시스템도 다르고 신호 시스템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 그 동안에 저희 한국에서 또 연구원에서 20여 년간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러한 어, 그 열차의 각 국가마다 열차의 차이를 어, 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 궤도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북 중국은 동일한 궤도죠 표준 궤고요 러시아는 이와 같이 관계입니다 몽골 중앙아시아도 관계죠 서유럽은 또 우리와 같은 표준 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출발한 우리 열차도 이 러시아 두만강에 가면 열차가 멈출 수밖에 없죠 지금은 환적 환승 또는 열차 바퀴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열차는 열차 바퀴가 자동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열차를 투입을 해야겠죠.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 열차를 개발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래에 이와 같은 철도 시스템들은 상당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거로 봐집니다. 우리 KTX 산천이 물론 경의선은 또 우리 경강선을 통해서 북경 또 동북 삼성까지도 가는 날을 좀 기대해 볼수 있고요. 또 미래의 열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미래 열차 바로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열차입니다. 하이프 루프라는 열차죠. 시속 1,000km의 열차입니다. 예. 그 진공관에서 이와 같이 열차가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 부분 이 열차 자체도 어,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미래의 21세기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은 이와 같은 스마트한 한반도, 스마트한 동아시아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날수 네. 원장님께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철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멋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유재훈 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거대한 그큰 그림과 이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그 중간 다리를 어떻게 놓아야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앞당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림을 크게 그리고 꿈을 갖되 당장 할수 있는 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그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아, 들여다 봐야 될 것이 것이 어, 경제적인 그리고 어, 부문별 우선 순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업 자체에 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어, 당장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하고 하는. 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어, 과연 이 철도 사업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 또 어, 만주 지방의 어, 거시적인 경제의 맥락에서 어, 무엇이 먼저이냐 그러니까 우선 순위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어, 우리가 왕왕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리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최근에는 어, 과연 그런가?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렇게 중요한가? 어, 보건, 어, 교육, 어, 에너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나라도 어, 최우선 순위로 필요한 나라가도 있지만 어, 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해본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철도의 그 연결이 그 나라의 거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전력 사업, 에너지 정책이 그 것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도 연결이 잘안 되는 예를 봤습니다. 어, 이만큼 철도 사업은 그 하나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그 지역과 그 사회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우선순위를 획득하고 관련되는 부문 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철도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그 정부의 정책 능력, 그 해당 기관의 집행 능력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고 어, 부패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의 자금 조달과 집행에 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우리가 왕왕. 어, 정부 예산으로 할 거냐, 어, 뭐 국제 자금을 동원할 거냐, 어, 또는 뭐 우리 민간 자금을 동원할 거냐 이런 어,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모든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타당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타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돈이 됐든 나라의, 민간 돈이 됐든 국제 자금이 됐든 이것을 어떻게 어, 효율적으로 쓰느냐와 관련해서. 음, 우리가 신용 위험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철도를 한반도 북쪽 위로 올리면 누구한테 투자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빌려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신용이 어떻죠? 그 투자하는 경우에 그 사람들의 신용이 좀 부족하다면 누가 그 신용을 보강해야 되겠습니까? 남한 정부인가요? 대한민국 정부인가요? 아니면 국제기구일까요이거 관련된 국제적인 합의는 있나요? 이러한 것들을 따져보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계속 큰 그림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합니다. 또 프로젝트 리스크를 보면 왕왕 그 동부와 중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에너지관이 지나가는데 그 가스관이 러시아의 이익에 의해서 어그 공급이 중단되거나 그 가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그러한 어, 불건전한 그 상업 관행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 거대한 그 네트워크 연결을 할 때에는 우리의 이익과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이해 관계가 서로 균형을 마, 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 우리의 좋은 뜻이 왕왕. 아그 지렛대로 사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 서로의 이해관계가 균형이 맞는 바운더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를 들면 동부가 철도 연결 정도로 먼저 서로 간의 그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넓혀 나가는 것이 아, 사업 추진의 하나의 묘책이 될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전략을 감안할 때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는 한세 가지를 딱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재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는 국제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사업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멋있고 좋은 사업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동해안 연결 사업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을 또 이러한 좋은 포럼을 통해서 큰 그림 하에서 전략을 짜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큰 사업이 어,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유재원 원님께서 역시 그, 이분의 최고 전문가답게 가장 그, 이 철도 사업에서 제기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그런 논점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힘찬 박수로 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0 평창 평화 포럼 전체 세션 첫 번째 세션의 2부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2부는요 원산 갈마 금강산의 남북 공동 관광 개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헨콕스 자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Uh, welcome to the the second session on the peace economy. Here we will be looking Specifically at inter Korean tourism. Uh, Governor Che, ladies and gentlemen, I'm delighted to be moderating this particular session because I feel that we're at somewhat of a, a fork in the road when it comes to this topic. Uh, for example, we all know the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stalled. The uh, excitement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just two short years ago is also on hold. And yet, what we've seen in the past month is t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 in, is still wanting to push forward. We heard in his New Year's address that he wants more economic exchanges with North Korea, uh, also saying he would be willing for South Korean citizens to travel. To the north, obviously hoping this would be somewhat of an incentive for, for Kim Jong un to,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And from Kim Jong un's point of view, we have heard him say that he would welcome South Korean citizens and tourists to come to the north, although he is reticent to be working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t this point. So tourism is an interesting issue. It is not directly sanctioned uh, under these the international sanctions it is exempt from those sanctions so today's session is really looking at what this means is there room for optimism what does this mean what are the technicalities the practicalities for being able to push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forward uh, next we would like to ask jiwon suk to take the microphone he is the chief executive So 안녕하십니까. 평화 경제 세션을 맡은 플라이 강원 대표 주원석입니다. 이번 발제에서 플라이 강원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되새겨 보니, 끝을 알수 없이 손에 땀을 지게 하는 스포츠 경기는 스포츠 경기가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이곳 평창에서 남북을 하나로 만들었던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관광도 스포츠와 다르지 않은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관광을 매개체로 한 평화와 믿음을 가지며 이번 발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남북이 관광자원과 중강지대인 DMZ를 활용해 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구축할 방법과 플라이 강원이 역할 플라이 강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발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은 강원의 상징성과 경쟁력은 이미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강원도에서 발생한 평화의 메, 메아리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이에 맞는 마스터 플랜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라이 강원의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의 상징성과 경쟁력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첫 번째 분단 지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해방을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속 분단 지역이라는 상징을 가집니다. 다음은 평창 올림픽입니다. 평창 올림픽은 남북 북미 대화의 시발점이 시발점으로 정치 경제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자연 경관입니다. 강원도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금강산에서 설악산을 잇는 산맥과 넓은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내, 외, 아, 내 외국인들한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입니다. 강원도가 가진 역사적 배경부터 올림픽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연결돼서 세계인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은 플라이가원이 세계를 향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평화적인 해결 모델 제시, 성장 동력 창출, 그리고 개방 협력의 초석, 초석 등총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평화적 해결 모델은 관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의미합니다. 남북이 선례가 되어 세계에 여전히 많은 분쟁 지역의 아픔과 슬픔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 창출은 남북 관광 산업 발전이 동북아의 인적, 물적 교류에 큰 획이 될 것을 확신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개방과 협력의 초석은 평창올림픽이 남북북미 대회의 시초가 된 것처럼 관광 분야의 개방은 또 다른 개방의 시초가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관광 자원의 공동 개발과 하늘길 개방은 평화의 출발점입니다. 다음으로. 남북 관광 자원 활용과 관련된 현황을 컨텐츠, 접경 지역, 인프라, 그리고 소통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이 가진 관광 자원의 잠재력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컨텐츠가 아직 개발되지 아, 개발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GMG는 우리 분단 역사를 우리 분단의 역사의 아픈 부분이면서 활용 가치가 높은 접경 지역이자 공동 자원입니다만 아직 활용도가 미흡합니다. 이어 남북은 각각 컨텐츠와 인프라를, 아, 인프라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루어질 조화 조화 균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상황의 실마린 남북 간의 일상적인 혹은 정기적인 소통 창구의 소통 창구가 부족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은 대화를 통한 단계적인 관광 자원 개발을 시행 시행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평화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남북의 상황을 고려한 점진적인 관광 자원 개발로 지향하는 바를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 간의 일상적인 소통 창구를 말, 소통 창구의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 평화의 문을 두드리는 도전입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던 남북 관광의 컨텐츠를 유사 상호 보완적인 컨텐츠를 활용한 여행 상품으로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마지막 단계로 진정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을 이루고자 합니다. 공동 관광 구역 내에 국경을 완화하고 교류를 확대하고 한반도 전체로 그리고 세계로 평화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때 완성되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플라이 강원은 남북 남북 하늘길을 잇는 가장 빠른 빠른 길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인 원산 해양 관광지구에 대비한 갈마 공항 취항과 더불어 삼지연 취항까지 평화 하늘길을 담 어, 담당할 의지가 있습니다. 또한 노선 취항을 통한 일자리 참, 일자리 창출 등 남북의 긍정 아남북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제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이 강원의 사업 모델인 관광을 통해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관광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마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여행은 감성적인 것입니다. 또는 행복을 찾으러 기능 아. 행복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길 위에서 남북의 평화의 바람이 불수 있도록 플라이 강원은 강원 거점 항공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어려운 여권 속에 평창 올림픽으로 시작된 평화의 지속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전을 마치고자 합니다. 귀한 자리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presentation. Uh, and then finally, we have one more uh, presentation from Che Sung Hwan. Uh, and he is the chief executive of Hangchang Cruise Ferry, uh, looking into options, obviously, in North Korea as well. Please, if you could take the stage. Thank you. 저희 한창해운은 강원도의 속초항을 모항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기항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려는 정기 국제 카페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본 포럼을 찾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남북 평화 시대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확대하려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작년에 어, 선박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이름을 한창 강원호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어, 속초를 기반으로 일본의 교토와 근접한 마이즈루항, 중국 국경과 가장 근접한 러시아의 슬라비안카항,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항을 기항할 수 있는. 운항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각 국의 기양지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중심지입니다.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 중국, 일본 또는 러시아 간 직접 연결되는 국제 정기 카페리 항로는 없습니다. 현재 서해 한국 중국 간에는 16개의 정기 카페리 항로가 있고 남해 한국 일본 간에는 부산항과 연결된 4개의 항로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항구에서는 현재 기준으로는 어떠한 정기 카페리 항로도 운항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말씀을 잠깐 드리면 과거에 정기항로 페리 사업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동춘항원과 스테나데아라는 사업자가 속초와 러시아 어, 자루비노를 기항하는 이른바 북방항로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어, 백두산 관광을 하는 여객과 중국 동북 삼성의 화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2014년 이후 해당 항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가장 최근까지도 영업하였던 노선도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동해항로는 2009년 국내 카페리 최초로 일본과 러시아 2개국을 동시에 기항하는 노선이 개설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노선 또한 작년 2019년 11월부터 휴항에 운행 중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동해상의 항로를 금년에 새로이 개시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항로는 환동의 평화항로입니다. 강원도 속초항을 기점으로 하여서 일본 교토에 위치한 마이즈로항 그리고 러시아의 슬라비안카 블라디보스톡항을 정기 운항하며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연계 운영도 할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경을 건너 중국 훈춘시를 통해 동북 삼성까지도 물류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오전 세션에서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희 항로를 이용하신다면 당장 현재 한반도 일본 등지에 모인 화물들을 러시아에 슬라비안카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TSR로 환적하여 서유럽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주제하시다시피 환동의 북방항로는 남방의 해상항로에 비교하여 화물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을 요하는 화물에 대하여서는 화주들에게 매력있는 루트가 될 것입니다. 잠시 기존의 어, 항로들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왜 중단되었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어,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어, 일단 몇 가지만 꼽아보면 첫째 접근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서울시에서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한국까지는 어, 높은 태백선맥으로 높은 산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둘째 어,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의 훈춘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국경을 당연히 넘어가야 하는데 통관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불행히도 이 문제는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장애 요인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하지 못한 관광 상품으로 인한 여객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유일하게 이 항로에서는 백두산 관광 상품만이 수요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동절기에는 어, 10월부터 3월경까지는 여객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과거 북방 항로에 투입되었던 선박의 적재 능력이 컨테이너 80개에서 약 180개 수준 정도로 전략적인 대량 화물 운송 수단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조금 긍정적인 사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운항하게 될 2020년 현재 강원도 항구의 환경은 이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으며 기타 환경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강원도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재까지 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준비를 위한 신규 직선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 약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불과 2시간 만에 동해안의 항구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6년 전 2014년 발효된 한국 러시아 간 비자 면제 협정 덕분에 올해 최소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10배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운항했던 운행, 선박들보다 최소 2배 이상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저희 한창 강원호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전략적인 대량 화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원산항이 오픈이 된다면. 이것을, 이것이야말로 한동의 평화 항로의 완성이고 거대한 인적 물적 교류의 장이 열릴 것으로 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원산항과 저희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북한 항구의 개방, 특히 원산항의 개방이 가져다 줄수 있는 기회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상 항로 안전성 측면에서 우선 보자면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시는 사다리꼴 모양의 붉은 구역은 1977년 북한에서 지정한 군사 경제 수역으로 북한은 해당 구역 내에 외국 선박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상 공식적인 출입금지 지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동해 항해주의 구역으로 명명하고 한국 러시아 간 운항 선박은 안전을 위해서 이 수역의 밖으로 우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항구들이 개방된다면 이와 같은 적대적, 배타적 구역의 해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안선에 근접해서 항해하게 된다면 당연히 운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악천후 상황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운항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는 원산은 그야말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명산 중의 명산, 금강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여전히, 여전히 가고 싶어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까운 거리에 건설 중인 원산 갈마 리조트의 탄생은 현재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교통수단의 미비로 인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환동해권 모든 국가에서 한반도 동쪽의 원산시 방문이 극도로 불편하거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속초항은 남북해운 합의서에 명시된 북한으로 가도 되는 강원도 유일의 개방 항구로서 원산 에 3시간이면 충분히 닿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관광객들이 최소 매일매일 600명 연간으로 6만 명 이상이 저희 속초와 북한 강원도 원산을 오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잠시 저희 항로의 현실 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원산과 갈마지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저희 항로가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운 미래에 실현 가능하게 될까요? 저희가 통일부에 한국의 통일부에 진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수많은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저희 한창 강원호를 이용하여 북한을 갈수 있는지 통일부의 답변 중 핵심, 핵심 사항은 이렇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항구간 항로 운영은 남북해운 합의서에 의거하며 유엔사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내용은 육로를 통하는 경우에는 현재 현실적으로 유엔사의 어, 허가가 필요하지만 해상 항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없이 남북 합의만으로 당장 운항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최근 통일부에서 저희 남한 국민의 북한 개별 방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중국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하거나 육로를 통한 방북 등을 검토 중이지만 모두 다 현실적으로 수요가 적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강원도 속초항 유일의 전기 카페리인 저희 한창 강원호가 원산에 취항하게 된다면 유엔 제재 또는 유엔 사령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원산 및 갈마지구에 갈수 있고 취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창 강원 평화 페리가 강원도 속초에서 강원도 원산을 기향하는 순간은 드디어 환동해 국가간의 모든 통로가 마침내 연결되는 순간이자 진정한 평화 항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한 환동해의 관광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의 하나로 부상할 수 있는 중요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꿈꾸고 있는 평화의 백길은. 결국 남북한과 환동의 여러 국가들이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창회의원은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계시는 애국가의 한 소절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을 언제나 고대하며 그 중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jason Hwa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o all our speakers i'm afraid that's all we've got time for but i do appreciate it